이 시간에는 지난 알파 7기 때 은혜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을 선정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분을 선정해서 간증을 듣고 10기 알파 여러분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듣겠습니다. 지난 7기 때 은혜 받으신 우리 노경수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좀 잘해 좀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하고 이거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면. 말씀. 앞에. 학생들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데 준비하면서 많이 떨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알파를 마치고 제가 남편을 만나 아이 엄마가 되었을 때 제 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제게는 시한부 삶이 주어졌습니다. 삶이 시한부라는 걸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17개월인 딸아이가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좋은 엄마는 제게 절박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부와 사업을 해보겠다고 다니던 그 대기업의 반도체 연구소 개발팀장 자리에 불쑥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재미를 붙인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상경하는데 아니 외국까지 갔는데 거꾸로 시골로 내려가야 하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혼자 내려갈 테니 아이들과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엄마가 꿈인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은 물론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라게 해야 하는데 아빠와 떨어져 살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뒤로하고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형부와 남편이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시끄럽게 시작하더니 3년이 되자 두 사람은 결별을 하였고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서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자 저는 아이들과 공부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벌어 조달했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살다 보니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등기 우편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유체동산 암주라는 이름으로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전화기를 들고 서울에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찾아온 사람을 원망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겁먹은 얼굴로 제게 찬물을 떠다 내밀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들끓는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울 수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떻게 이리저리 돈을 구해서 수습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제가 일을 나간 사이에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에 아이의 친구 아빠가 또 낯선 사람들을 찾아와 다시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살던 집마저 내주고 빈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알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세상적인 재물 모두를 깡그리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보아온 그런 것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비하게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도 많았고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간다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보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알파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은 고통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의 징계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그건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거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자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파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또 평소에 궁금했던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연기설과 윤회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585번의 환생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생의 좋거나 나빴던 삶이 인과응보에 의하여 윤회로 계속 주어져서 585번째 생에서야 비로소 득도하여 부처가 된 것이라고요. 그 대목을 읽었을 때 믿으면 천당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으면이라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에 의한 윤회의 삶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업이 없으니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최대로 깨달아서 도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585번 환상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도 석가모니니까 585번이지 저 같은 사람이라면 58,500번을 윤회한다 해도 깨닫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러나 믿음면에 해당되는 행함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온 저는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대줄 수 있는 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알파에서 공부하면서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는데 나의 변화라는 그런 전제 없이 나의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상응하는 저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에 맞는 저의 행함이 선행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보다 안락한 삶을 성취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제 삶은 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제가 행한 인과응보에 의한 삶이었고 깨달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잃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이 번창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이고 사업이 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통해서든 저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저의 마음을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 기도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물론 아이들의 앞길에 주어지는 일 또한 성령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들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됨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초래해야 했고 그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전인수나 권모 술수로라도 타인의 것을 뺏을 일이지 왜 바보같이 빼앗기느냐고 왜 속느냐고 악다구니를 하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새끼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순간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함으로써 아빠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구겨놓은 그의 체면, 제가 의태롭게 했던 그의 자리, 제가 짓밟았던 그의 자존심 모두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큰 수건 하나를 옆에 놓았습니다. 어느 땐 그것으로 모자라 기도하다 말고 다시 수건을 하나를 찾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염에 처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애가 뭐가 이쁘다고 구해주느냐고 시사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애가 이쁘더라 라고요.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31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라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송은 아마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소에 잊고 있던 찬송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려고 집 밖으로 나오자 시내 한복판인데도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새들과 함께 저는 날듯이 교회로 왔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지 싶어서 저의 지성과 이성으로 사랑하려고 애썼던 지난 날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남편을 비롯한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을 저질렀던 남편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초래했던 고난은 인간적으로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어서 발생하는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또아리를 틀었던 미움, 시기, 질투 등의 온갖 것들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이 옹달샘물처럼 저절로 아주 쉽게 솟아났습니다. 아, 주님을 통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황홀했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면을 봐라. 엄마도 너한테 좋은 엄마일 때도 있고 나쁜 엄마일 때도 있듯이 선생님도 감정의 영향을 받아 그럴 수 있으니 좋은 것만 보라고 타일렀습니다. 얼마쯤 지나면 아이가 미워하던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게 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과외나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큰애는 2005년 서산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인교대에 갔고 작은 아이는 올해 경찰대 수립부문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랑과 용서라는 과목에 빵점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커녕 왜 고난을 끌어들이느냐고 악다구니를 해가며 원망하고 싸우고 배반을 꿈꾸는 등 지난 날들의 제 삶은 악마 새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였으니 제가 기독교인 욕먹이는데 앞장선 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도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를 100점 받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을 100점 받던데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서 사랑과 용서의 빵점이었던 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성품이 다르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성품이 다른 것은 그 먹은 것들이 성품이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저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살 속에, 제 피 속에 예수님의 성품들이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안성에서 강의를 마치고 서둘러 달려오면 입구에서부터 저를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제 배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알파 스태프들께 감사합니다. 문학 박사가 되기까지 공부하였고 지금도 연구하면서 대학생들 앞에 서고 있지만 이런 배움, 이런 깨달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알파를 마치고 난 뒤 강의에 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올 때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찍질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고상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 많이 했던 아주 유식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히라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에도 정통했고 또 당시에 외교 언어였던 아람어에도 정통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유식했던 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좀 집중해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잠 못 자고 말이죠.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셔야 제가 힘이 나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교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참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75세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을 하라고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학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이어령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는 동안에 이어령 박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한국의 석학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도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상당히 저도 유식한 편에 좀 속한 거는 거기까지는 아멘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글을 써주셔서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아주 감동을 주고 정확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봤냐면은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놓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단테 신곡을 중학교 1학년 때 읽게 됐는데 지옥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연옥에 갔을 때 연옥편도 있고 말이죠. 천국편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령 박사님은 한국의 석학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딸이 눈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이 딸이 말이죠 이제 실명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을 자기가 아무리 공부한 것 가지고 학적으로 뛰어난 것 가지고 문화공보부 장관 된 것 가지고 딸을 고치려고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의사선생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딸은 이제 눈이 실명할 겁니다. 하와이에 있는 의사가 몇 번이나 검사했는데 실명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으니 하와이에 방문해서 딸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딸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씻고 있는데 그 그릇이 떨어지는 그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어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딸은 지금 눈은 나빠져가고
그런데 어떻게 그릇 하나 씻다가 깨지고 딸이 다칠까봐 마음 졸이고 그 귀한 딸이, 그런데 그 딸이 말이죠,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검사하는데 한국 의사가 다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지성으로 안 되고 이성으로 안 되고 영성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세례식에 세례를 받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년 만에 저희 친구가 권세진 박사가 전화 와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카이스트에 이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항공우주공학 박사로서 아주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30년 만에 전화가 왔어. 고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나보고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랬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 친구가 나 공부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보다 걔는 맨날 1등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맨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이게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친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친구보다 꼭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찾는다 그러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3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싹 만져주셨어요. 큰아들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예?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서울대학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항공우주공학에 대단한 거 공부해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더래. 둘째 아들도 백혈병 걸렸어. 이건 절망이야, 절망. 자기는 거의 고아같이 자라다시피 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둘째 아들까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둘째 아들은 건강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증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운데 귀중한 것이다고 예수님께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깊은 영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은혜,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절대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해서도 반드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꾸 졸게 해가지고 이 설교를 못 들게 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신약성경에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또 구세주, 왕, 양, 심판자, 말씀, 선한 목자,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100년 이내에 다 써진 것으로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분들이 그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같이 있으면서 그 증거를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글로 써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 5년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공격해 와가지고 다 뺏고 말이죠. 그것을 다 뭐 사람들을 데려가고 물건도 뺏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나라니까, 이 나라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해방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원전 7세기형부터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신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히라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로 히라보로는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직함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직함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직함이에요. 마치 이구일 목사, 그러면 이구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이고 목사는 직함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분, 그것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안식일에는 절대 병 고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이 기록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안식일에 이 그 피, 조금 피가 나도 안 되는데, 수술을 해도 잠깐 건드려도 메스를 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사이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또 그 이전에 어떤 이름을 사용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용어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영어 한번 해봅시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시네. 하여튼 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이거 하면 저거 하라 그러면 금방금방 다 알아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히라보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그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과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메시아이십니까? 물었더니 10장 27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를 자꾸 주장했냐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다. 내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한 10리 정도 채 안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 오라고 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오라 그랬을 때 좀 사역이 늦어져가지고 느릿느릿하다가 이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와보니까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다 썩 늙게 되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나사라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라가 무덤에서 확 나왔어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부활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책을 읽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읽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했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믿는 것하고 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역했고 저런 사역했고 가나 혼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아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고상한 지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고상한 지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위대한 학자로서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정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 일감리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하메드도 모슬렘의 설립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도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마찬가지로 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메시아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 다른 종교는요 깨달음 도 그것만 따라도 그렇게 따르라고 이 창시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고통을 느끼시고 또 때로는 땀을 흘리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소리도 지르시고 먹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우리와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 왜 그렇게 당하셨냐, 왜 고통을 당하셨냐면 우리의 고통을 다 그래서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자세히 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더 깊은 영적인 고상한 지식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김주옥 권사님께서 토요일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혈을 하시고 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혈을 쫙 해서 이게 걱정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빨리 수혈할 피를 가져오라고 막 다른 사람 중환자실에 가니까 막 그 소리가 다 들으셨대. 예? 간호원들한테 빨리 피 가져오라고, 빨리 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간호원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었는데 이 권사님께서 여기서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있는데 어떡하나 걱정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병원에 주일 나가서 제가 중앙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뭐 시간이 제한됐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또 문을 열어서 기도해 준다고 또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를 막 하고 왔는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김주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김수선 권사님 저녁 예배 나오셔가지고 남편 되신 권사님께서 그 기도를 한 것을 또 아내한테 문자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 받고서 그 문자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마음이 확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장을 촬영을 해보니까 김순 권사님이 남편 되신 권사님께서 부인 권사님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고치셨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 구멍 뚫렸던 것이 말이죠 은혜 가운데 싹 아물어졌어,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요. 지금 중환자시 지난주에는 다 돌아가시겠다고 걱정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더 아십니다. 우리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내 직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 문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고상한 지식까지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고상한 지식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고상한 지식을 아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